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업입니다. MVP 대 CJ 엔투스의 경기를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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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VP KT에게 승리하며 달콤함을 가져갔었지만 지난 진에어 그리닝스와의 경기에서 3대0 패배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최근 진에어가 패배했었기 때문에 MVP는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이영석 감독이 일단 오늘 패배하게 되면 거의 1라운드 플레이오프는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경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각오 또한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J 엔투스 패배 없이 1라운드 순항 중입니다. 탄탄한 전략을 자랑하는 이 CJ 엔투스인데 이렇게 출발이 좋았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이 될 정도로 올 네. 시즌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도 약간 라운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지 시즌 초반에는 약간 좀 아쉬운 모습들을 CJ 엔투스가 남겼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남아있는 경기도 이제 어려도 좀 어려운 경기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CJ 엔투스가 1위로 1라운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그 이영섭 감독의 마음 가진 대로 오늘 기필코 승리를 해서 5할 승률에 복귀를 해야겠죠. 네, 완전히 오늘은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대진이거든요. 전부 다 동격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력 대 실력으로 확실히 좀 MVP가 CJ를 찍어 누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고요. 1라운드 몸짱이 되어가고 있는 CJ 엔투스예요. 3승 0패 득실차가 무려 플러스 5. 오늘 경기도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 되겠고요.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악수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MVP 이정훈, CJ 엔투스의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스타일이 확연히 다른 양 선수 간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거든요. 이정훈 선수의 빠른 공격성과 반대로 정우영 선수는 전략적일 때는 전략적인 모습을 좀 잘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탄탄한 수비 지향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선수이기 만큼 첫 번째 경기부터 공격적이긴 하지만 좀 색다른 경기에 펼칠 것 같네요. 오늘 고인규 해설위원의 입에 모터를 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네. 굉장합니다. 네, 우유기 넘쳐요. 아웃사이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상당히 좀 공격적인 선수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인데 네. 그 선수 시절 때는요 그 장점들이 많이 발휘가 안 됐었어요. 그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해설로서 하는 프로 그렇죠. 네. MIC를 잡자마자 그렇죠. 그 공격 본능이 살아나기 네. 시작한 고인규 천상 방송인입니다. 고인규 해설은요. 그렇습니다. 자, MVP 대 CJ 엔투스. CJ 엔투스 입장에서는 어제 SK텔레콤 T1이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바짝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아직까지의 기록은 7전 전승은 없어요. 네. 6승 1패가 최고의 또 프로리그의 또 실력 그 어떤 정점이기 때문에 CJ 엔투스 입장에서는 7전 전승 한번 노려보는 것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박영훈 감독의 또 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영석 감독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반드시 승리해서 5할 승리 복귀하고자 하는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이정훈 대 정우영 선수, 그리고 두 번째 최용화 대 김준호, 세 번째 안상원 대 변영봉, 그리고 네 번째 매치업은 황강호 대 한지원 선수입니다. 네. 모든 네 세트가 동족전으로 이제 엔트리가 정해졌는데 오히려 기세가 조금 떨어진 MVP 입장으로선 굉장히 좋은 엔트리일 수 있거든요. 타종전으로 맞불 작전을 놓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동족전으로 가져가게 됐을 때 좀 소위 말하는 뭐 빌드 싸움 이런 네. 것으로 인해서 약간 좀 싸움이 갈릴 수도 있는 거라 MVP가 오히려 기분 좋은 엔트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훈 선수가 더 많이 더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뭐 확실히 1세트부터 중요한 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강호 선수가 최근도 경기력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고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MVP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늘 해볼 만한 그런 대진이 형성이 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동족전이 흥미롭지 않다는 그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완전 편견이죠. 오늘 고인규 해설위원 그리고 e스포츠계의 셜록 베네딕트 컴버비치 해설위원과 오늘 아주 동족전에 기가 막히게 한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괜찮잖아요. 네. 네, CJ 엔투스 3전 전승으로 득실차 5. 현재까지 1위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텔레콤 T1. STU가 정말 대단해요. 지금은 순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CJ 엔투스가 득실이 상당히 좀 좋긴 한데 뭐 3대0 패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CJ 엔투스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가 정말 한 세트 아주 알차게 한땀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MVP는 이제 부지런히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7위지만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경기를 치르는 CJ 엔투스를 제외하고 삼성, KT, MVP는 모두 1승 2패거든요. 정말 뒤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너스 랭킹 살펴보시죠. 이신영 선수는 패배하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네, 테란이 4승이에요, 고인규에서. 네. 지난 시즌이랑 굉장히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네. 이신영, 이동영, 김동
이 선수들은 지난 시즌 이제 없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그쵸. 거의 이제 성적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유일하게 시즌 초반에 좀 빛을 봤던 게 한지원 선수거든요. 한지원 선수는 지난 시즌 초반이나 이번 시즌 초반이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구도라면 새로운 또 리쌍이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 프로리그 내에서. 그렇죠. 이신영과 이동영. 그렇죠. 굉장히 또 산뜻한 리쌍이 네.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승현 선수가 하루 2승을 가져가게 되면서 또 3승 2패. 잘했다 대군주야 뭐 이런 인터뷰까지 남기면서 굉장히 멋진 또, 이야기를 나누어줬어요. 내 여자라니까 또 주옥 같은 얘기도 한번 해줬죠. 누군가는 또 웃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행복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감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리그의 마스코트 아율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아율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리그 마스코트 아율입니다. 오늘 1승이 간절한 두 팀 MVP 그리고 CJN 투스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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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엔트리를 보니까 양팀 종족이 데칼코만이에요. 네. 너무 똑같은데 근데 기록상으로는 동족전에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긴장되진 않으세요? 네, 준비 잘했으니까 이길 거예요. 너무 단호하시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동족전에 가장 자신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그 중에서도 솔직히 프로게이머들끼리 같은 종족이랑 같은 자원 먹고 하는 거라서 누가 자신 있고 자신 없고를 떠나서 빌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그럼 빌드를 탄탄히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오늘 단호한 게 컨셉이신가 봐요. 별로 지금 성적이 안 좋아서 네.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러고 있어요. 네 오늘 그리고 안상원 선수 생일이라고 하는데 생일 축하하고요. MVP의 멋진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어제 한 주간 네. 너무 잘 지내셨는데 어제 마침 SKT가 바짝 뒤쫓아왔어요. 그거 보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승이 많으니까 아니 지금 승이 많은 게 아니라 패가 없으니까 네. 저희는 승점 관리보다 일단 연승하는 걸로. 예. 그래서 그러면 연승을 오늘 3대 0으로 연승을 하실 건가요? 사실 최소 3대 1은 오늘 차지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 승점에 이렇게 뒤쪽 삐다 보면 물론 이제 승점 3대 0으로 이기면 좋겠지만 저희가 3대 0으로만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하다 보면 계속 위축이 되거나 좀 시야가 좀 좁아지기 때문에 일단 팀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지금 CJN 투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좋은 분위기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과연 간절한 1승은 어떤 팀이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아율이었고요. 중계진 나와주세요. 네. 자, 네. 득실차에 쫓기게 되면 본인들의 경기를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 1등 그 와중 1등 해설. 네. 예. 넘버원. 1등 팬이시네요. 네. 왜 이렇게 경망하게 웃죠? 네, 저랑 정말, 웃음소리가 비슷하시네요. 깜짝 놀라 욕할 뻔했어요. 네. 지금. 네. 아, 근데 고객께서 진짜 센스도 있고요. 네. 순발력이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네. 지금 넥슨 아레나의 해설자가 두 명이나 있는데 국내 네네. 해설진이 두 명이나 있는데 네. 둘 중에 1등. 아닙니다. 인정하시나요? 국내 셋일 수도 있죠. 캐스터인데 해설도 하시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네. 자, MVP 대 CJN 투스. 어제 저희가 이제 월요일은 항상 에이스 결정전을 간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깨졌죠. 여러분들께서 모두 아시겠지만 3대0으로 네. 이제 경기가 징크스가 깨졌습니다. 그 3대0이 오늘 애결로 이어지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애결 아주 치열한 승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영석 감독이 지금 뭐 바짝 독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씨가 상당히 좀 특이하네요. 네. 마치 그 스킨이 바뀌는 것처럼 스타일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지난주와 네. 또 이번 주가 다르네요. 어제는 머리가 별로 안 길었었는데 그쵸, 갑자기 예. 길어났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이정훈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인데 중계진들은 어떻게 승자 예측을 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정훈 선수를 되게 진심으로 좋아하더라고요. 최민준 캐스터가 굉장히 네. 매력적이에요. 네네네. 딴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요. 제가 왜 말을 더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영 네. 선수가 굉장히 기세도 좋고 최근 뭐 네.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불안하다. 이정훈 선수 네. 승리할 때가 됐습니다. 단지 그 이유? 단순히 그 이유가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네. 승리할 때가 된 것 같은 이 느낌을 소유하고 있는 이정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을 제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아 산뜻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네. 이정훈 선수죠. 아 정말 승리할 때가 이제 확실히 됐습니다. 하살표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꺾일 데가 없는 그 이정훈 선수거든요. 저 하살표면 조금 조금씩 올려나가는 그림만 만들어내도 MVP는 지금의 승패가 완전히 달리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정훈 선수 손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정훈 선수가 보통 이제 1세트 많이 배치가 되는데 그만큼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는 이정훈 선수거든요. 그럼 파괴적인 공격 능력이 오늘 정우영 선수를 한번 깨뜨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주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것 같거든요. 이정훈 선수도 이영석 감독만큼이나 독이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훈 선수를 만나봤고요. 이어서 CJN2스의 뿅!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정우영 선수가 이제 에이스 결정전에 나설 수 있는 카드로서 발돋움하기 시작을 했는데 약간 아쉬운 건 이 선수가 페이스가 좋은 선수들에게는 좀 승리를 거두는 반면 좀 간혹 가다가 노준규 선수 게임을 좀 오래 쉬고 나온 그런 선수라든지 뭐 장현우 선수 시즌 부진에 빠졌던 선수들에게 연장도 패배를 하면서 약간 정우영 선수답지 못한 성적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이스 카드로 성장한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잡을 수 있는 경기를 패배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건 약간 좀 믿음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정훈 선수 상대로 상대 전력도 좀 좋기 때문에 뭔가 정우영 선수가 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승 2패 이정훈과 2승 2패 정우영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전장은 바로 폭스로랩인데요.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폭스로랩에서 펼쳐지는 이정훈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폭스트롯랩에서 펼쳐지는 테란 대 테란 오늘 경기 첫 번째 매치입니다. 11시에 마린킹 이정훈 선수 그리고 5시에 CJN2스의 뿅 정우영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 그 노준규 네. 선수와의 경기 까탈렌에서 패배했던 점은 먼저 취업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프로리그다. 까칠 서왕 오라클류 최 혼남 아닌가 혼남 네. 그리고 호화로운 8팀의 대난투 그렇습니다. 본방사수 제방 여러분들 뭐 그리고 뭐 네. 텔레비전뿐만 네. 아니라 뭐 네네. 모바일, 인터넷 여러 가지 플랫폼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분 영화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1분 만에 나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시작하자마자 나갔어요. 네. 그 영화에는 베네딕트 컴퍼배치가 나오진 않지만 네네. 아주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정해져 있어요. 네. 리암 니슨인가요? 그렇죠. 네. 그 네.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계속 납치당하는 그렇죠. 딸의 아름다운 그 불행한 이야기 있거든요.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영화를 함께 시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정우영 선수가 중후반 가면 되게 단단하거든요. 네. 최근에 초반에 공격적인 테란들에게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노중규 선수의 경기도 그랬었고 뭐 팀 내에서 조병세 선수와 경기할 때도 약간 초반에 좀 수비가 좀 약해서 네, 그런 정우영 선수의 약점들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본인의 장점이 나오기 전까지 초반에 그 탄탄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은 정우영 선수가 승리한다라는 이런 공식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정우영 선수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염두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격성을 맞받아치는 게 또 공격적으로 맞받아칠 때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야 있죠. 네, 근데 본인의 스타일을 버리고 같이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게 약간 좀 위험부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우영 선수는 보다 더 단단하게 할 필요도 있겠고요. 평택의 자랑. 네. 네, 왼쪽 사람. 아니 중앙에 치어프를 읽으셔야죠. 왜 왼쪽 고인규 사진을 자꾸 손가락질 하십니까? 네. 태자 선수 네. 또 한번 네. 보고 싶네요. 아 요즘 고인규 해설이 본인의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요즘 물이 올랐다. 아~ 물이 올랐죠. 네, 요즘... 이 사람이 고인규입니까? 저때저 트로피가요. 네. 아 굉장히 명경기를 펼치고 나서 받은 트로피죠. 그러니까 왼쪽 사진보다 오른쪽 사진이 더 왼쪽은 누군지 몰라요. 아 그래요? 저는 안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오른쪽은 저예요. 네. 왼쪽은 누구죠? 모르겠네요. 그 당시보다 한 몸무게가 10kg 정도 쪘는데 지금이 그렇죠.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네. 네, 그런 느낌의 고인규 해설입니다. 점점 생겨지고 있어요. 자, 개인 화면 살펴볼까요? 이정훈 선수는 해병을 굉장히 전진 배치하면서 정찰을 시도하고 있고요. 네. 정우영 선수는 사신이 나왔습니다. 양 선수가 둘 다 최근 들어서 동족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정훈 선수도 정명훈 선수에게 0대3으로 챌린지에서 패배를 했었죠. 네. 정우영 선수도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테란전 10경기 2승 8패예요.
예, 공격적인 성향의 좀 선수들에게 많이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정훈 선수도 공격적인데 물량은 물량대로 많이 나오는 선수. 정훈 선수가 약간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사신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정훈 선수의 계속 사신이 올 만한 데를 지금 찍고 있죠. 개인화면에서 네. 볼 수 있듯이. 자, 한 방 더 때리게 되면 건설 로봇이 착지. 네. 아, 예. 네.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자, 빠져만 나가면 기분 좋죠. 사신도 얼마나 뛰어내리고, 아, 해병이 얼마나 뛰어내리고 싶었을까요? 네, 그리고 멀티도 일단은 본진에 들어와서 멀티를 하고 있는 그림이고 네, 그래서 일단 정훈 선수의 기분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상황에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빌드까지 체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사신이에요. 네. 투사신 빌드는 최근 들어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상대방이 좀 이거 그냥 잡히게 될 수 있겠어요. 잘 흔들리고 있어서 정우영 선수가 마치 이건 즉흥적으로 한 느낌도 없지 않은데 네. 그만하면 재미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컨트롤 그렇습니다. 통해서 사신은 에너지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죠. 해병이 4개가 그냥 고스란히 그 위치에 있었으면 당연히 맞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신이 뛰어나갔으니까 당연히 분산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우영 선수가 그 틈을 잘 노렸습니다. 지금은 화염차가 한 기 찍혔습니다. 화염차 한 기도 두 기의 사신이라면 무섭지가 않고요. 이정훈 선수의 빌드가 되게 좀 부유하게 가려운 듯한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우영 선수도 사신을 통해서 정찰은 성공하고 있고 같이 멀티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 빠른 테크가 아니라서 이건 정우영 선수가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부유하게 오히려 보다 더 좋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정훈 선수는 기술실에서 자극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정우용 선수는 공학연구소를 올려줍니다. 이제 일단 멀티 차이가 조금 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선수의 성향을 여기서부터는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정훈 선수는 바이오닉 위주의 최대한 자극제를 앞당겨서 타이밍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고 반대로 정우용 선수는 그냥 묵직하게 하면서 경기 중후반을 좀 바라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지난 시즌 프로리그에서는 이정훈 선수의 스타일이 CJ&2 스페란에게 먹혀질 줄 알았거든요. 계속 좀 봤는데요. 네, 지금 장면도 이득을 자, 잘 보고 있고요. 지게로봇! 새 거예요! 지게로봇! 새 겁니다! 새 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게로봇! 에너지 8이 남았습니다! 정우용이 먼저 때리면서 계속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왔죠. 여기서 해병 3개가! 해병의 위치는 좋은데 그래도 물량엔 장사 없죠. 네. 그렇죠. 해병 2개 남았습니다. 화염차 3개. 와, 계속 피해 보겠는데요. 저 지게로봇은 한두 번 광물 채취한 이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 지나가서 말씀을 못 드렸던 이 전에 들어왔던 스캔 한 번이 진짜 예술이었던 게 건물에 스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우영 선수가 완벽히 체크를 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는 거거든요. 정우영 선수의 그 스캔 한 방이 또 이와 같은 결과를 연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밝게 걸어왔는데 타이밍 맞게 공성전차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전차 한 기 정도면 잡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언덕 위시아 리페어가 되지 않나요? 어허! 쫓아갑니다! 내려왔어! 파이팅을 잃었어요. 네, 건설로봇만 잡아줘도 이미 지금 차이를 벌리고 있죠. 화염차 에너지 관리가 잘 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네, 불곰은 지금 당장 수비 용도로 쓰일 수는 있는데 이게 견제를 가기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정우영 선수의 화염차는 다시 한 번 더 견제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 지금 이정우 선수가 계속 맞고만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네요. 네, 불곰을 뽑게 만들어 놓고 지금 벤시가 가는 거라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벤시가 나와서 화염차랑 같이 들어가서 네, 또 한 번 그냥 건설 로봇을 강제 어택으로 찍어 눌러도 일단 정우영 선수는 충분히 빈틈을 만들어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정훈 선수도 스캐너 탐색을 통해 우주공항 옆에 기술실 달린 건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공항연구소 타이밍이 생각보다 조금은 늦어서 벤시에는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스캔을 통해서 본 건 좋은데 불곰이 쉽사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화염차가 네.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사령부를 하나 더 늘려주고 있는 정우용. 네, 같이 견제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벤시 컨트롤에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사령부를 하나 더 건설했기 때문에 예, 더욱더 안정적인 그런 선택을 정우영 선수가 하네요. 자, 벤시 견제 옆에 들어가죠. 네, 요렇게만 해줘도 내가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불곰이 뭘 네. 때리나요? 상당히 이정훈 선수가 기분이 네. 나쁘죠. 자, 그러면서 자극제가 완료가 됐죠. 벤시를 잡아주는 이정훈입니다. 저는 순간 불곰이 하늘을 때리는 줄 알고 벤시를 때리는 줄 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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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토른 줄 아나 보네요. 마음이 좀 앞서던 것 같아요, 이정훈 네. 선수가. 근데 정우영 선수의 스타일이 이렇게 우직하고 좀 중후반 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분명히 화염차로 견제 2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하진 않네요. 그렇죠. 사령부를 하나 더 건설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요. 네. 이정훈 선수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선수가 아니거든요. 뭔가 빈틈을 노려서 어떻게든 차이를 좁히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요. 자, 포탑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자, 의료선 한동에 불곰 4기가 탔지만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위로 빠집니다. 네. 이정훈 선수에게 견제를 당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충분히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고 내가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 타이밍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상대방은 불공과 전차 위주거든요. 네. 근데 정우용이 단순히 화염차만 찍어서는 약간 위험한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방패 업그레이드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충격탄도 업그레이드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네, 건설러번 약간 대동한다고 해도 깔끔한 수비가 되면 정우용이 계속 앞서가는 거고요. 네, 화염 기갑병 변신을 했습니다. 네, 기갑병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병이 약간 좀 이제 사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바이킹을 통해서 그렇죠 의료선만 걷어내고 아... 천천히 걷어내기만 한다면 정우영 선수가 지금 당장 건설로 피엔도 안 입었잖아요. 네. 되게 침착하네요. 정우영 선수가 뭔가 단점을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확실히 좀 하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어떤 단점을 지적받았을 때 다음번에 오디션을 봤을 때 뭔가 단점을 다 고치고 나온 듯한 네. 네, 그런 정우영입니다. 뭔가 시즌2에도 다시 한번 시도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시즌2에 저런 식의 스타일을 아주 잘 소화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조병세. 와, 그렇죠. 그렇죠. 조병세 선수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정우영 선수는 알아서 이정우 선수에 대한 면역이 다 끝납니다. 네. 지금 의료선 하나에 기갑병 두 개가 탔습니다. 이러면서 정우영 선수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 시간대로 지금 흘러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더욱더 정우영 선수가 차이. 오! 달려들어요! 달려듭니다! 아, 좀 많죠. 많아요. 많아요. 테크가 세 개나 있거든요. 던지는 것 같은데요. 불공 네 개. 국지방위도 터졌고 아, 기갑병이 던졌는데요 이정훈. 네. 자, 기갑병이 해병과 불공을 녹였습니다. 좀 뒤가 없었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네, 멀티가 없어서 네. 지금 타이밍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네. 누가 봐도 막히는 그림이었고 본인도 들어가면서 막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네. 뒤쪽에 공성전차 한 기가 있고요. 네.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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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경기가 이겨있다. 지금 그런 그림을 정우영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죠. 네. 공성전차 위쪽에 기갑병이 떨어지고 아래쪽에서 탱크 모두 끊어줍니다. 네, 요건 이제 전차 끊어주는 판단은 상당히 좋은데 위에 있는 병력이 다 괴멸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아 요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정훈 선수가 놓이게 됐네요. 네. 의료선도 없고요. 이정훈 선수가 지금 한숨을 크게 한번 쉬었습니다. 네, 결국에 뚫리지 않으면 이정훈 선수는 이길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네, 어떻게 됐든 여기 멀티를 들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 정우영 선수의 병력들입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죠. 건설 로봇이 거의 30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 사령부 사랑은 여전하네요. 아, 네. 오. 네, 가야 돼요. 시원하게 갑니다. 아, 근데 이게 체제가 화기병 체제라 큰 이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더 해봤자 못 이깁니다. 그쵸? 지금 이 타이밍에 승부를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지금도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죠. 자, 의료선에 기갑병 두 개씩을 태워서 언제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 자체의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요. 네, 오는 거 봤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 의류선 두 개! 떨어지는 자동 포탑에 건설로봇이 나왔어요. 너무 좋네요. 야, 건설로봇이 같이 나와버리네요, 정우영. 그러면서 전차는 하나도 손상을 받지 않았고요. 와, 네, 깔끔하네요. 정우영 네. 선수가 사령부 욕심도 내면서 수비라인 또한 좀 단단하지. 노중기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 좀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GG! 정우영 선수가 이정훈을 잡아내면서 CJN2수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사실 마지막에 건설 로봇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막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우영 선수를 완벽하게 이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네, 뭔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것들을 완전히 보완하고 나온 완벽한 퍼펙트한 경기를 정우영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단단했어요. 조급해하지도 않았고요. 네. 하지만 자신이 찌를 수 있는 타이밍을 정확히 노렸고요. 오히려 뭔가 부진을 겪고 있을 때 테크전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을 때 스타일을 조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어설퍼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우영 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더욱더 강화를 시켜서 이번 경기에도 출전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완성도가 좀 높아진 것 같네요, 정우영. 네. 초반에 사실 두 기를 뽑아서 상대를 좀 교란했던 것과 정찰했던 것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게로 한번 떨고 스캔을 한번 뿌려서 상대방의 병력이 어디에 기술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난 뒤 공격하는 예, 정우영 선수의 설계된 플레이가 이번 승리를 좀 불러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우영 선수가 더욱더 좀 노련해지고 여우 같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고수는 아니지만 고수 뭐 하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긴 했지만 네. 에이스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영 선수가 되게 믿음직해 보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확실한 에이스 카드로 더 자리 잡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겠죠. 네. 시즌2수도 테란나인이 굉장히 좋아요. 선수들의 스타일도 각자 다르고요. 조병세, 이재선, 정우영 각자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시즌2수의 테란이 조금 더 강력해 보이는 게
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선수들이 한 팀에 있었을 때 서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CJ의 테란 이 라인들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더욱더 뭐 정훈 선수의 앞날, 그리고 앞으로 뭐 조변 선수나 네, 그래서 이게 모든 이 선수들이 CJ 투수를 순위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세트 CJ인투스가 최근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가져갔고요. 두 번째 세트 역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최용화 선수 대 김준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최용화 선수가 최근에 이제 에이스 결정전에서 KT 롤스 대 주성우 선수를 또 꺾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그 경기가 없었다면 김준호 선수의 우세를 점치겠지만 네. 최용화 선수가 또 빌드를 굉장히 좀 잘 깎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준호가 당한다면 또 최용화 선수가 이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e스포츠 내에서 빌드는 짜는 게 아니라 깎는 거예요. 네, 깎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빌드